뭘 업무가 안 돼? 아니 오면이 기사를 잘못 냈으면 기사를 잘못했으면 항의를 하는 게 맞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데 그럼 얘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가 권경의 페이북을 엄연히 봤는데 못 봤으면 또 몰라. 그래서 얘기를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런데 무슨 전화를 뚝뚝 끊고 뭐 블랙리스트로 올려? 와 진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뭔 얘기를 듣고 있어? 아 지금 듣고 있잖아. 제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경애가 시간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상혁이하고 통화한 건 맞고 그 얘기한 건 맞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네. 지금 시간 갖고 따지고 그거 시간 틀렸다고 오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아, 알았어요. 의견 잘 검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김정은 선생님이요. 네. 8601. 당신들이 기사를 똑바로 내면 내가 전화할 일 없어. 아니, 그 선생님 성함 어디지? 김정은이라고 그랬다고. 김정은?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뭘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전달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기사를 똑바로 내라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라고 그랬어? 선생님도 항의를 하셨죠. 예의를 좀 갖추세요. 뭘 예의를 갖춰?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얘기 안 듣고 자꾸 전화 끊고 뭐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블랙리스트 올린다고 그러고 전화 차단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뭔 예의를 따지냐고. 니들이나 예의를 갖춰. 이런 식으로 기사 내지 말고 엄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뭐 중앙하고 뭐 저기가 조선중앙이 사실상 오버라고 이런 식으로 대문짝만하게 저기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내가 이거 너무너무 떨려 진짜? 그러니까 욕을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내가 욕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욕 하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왜 욕을 해? 그 반말이 욕설이야? 그럼 반말 하나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반말했나요? 선생님 왜 반말이에요? 예의를 갖추셔야죠. 뭘 아니 니들이나 예의 갖춰. 뭘 어디서 지금 저기 예의 따지고 앉아 있어. 예의가 예의는 1도 없는 것들이. 내가 왜 욕을 하는데? 욕 좀 해보세요. 네가 욕을 해라. 아니 너나 예의 갖춰. 너나 그 기사를 똑바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피곤하네요 선생님. 내가 피곤해 니들 때문에.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너나 그렇게 살지 말어. 너 왜 그렇게 사는데? 응? 아니 그동안 응? 그 문재인 좌파들 어쩌고 그만큼 그 국민 선동해가지고 저기를 했으면 됐지. 또 지랄이야 또. 누가 이딴 기사를 내래? 이딴 오버를 왜 내? 니나 예외를 갖춰. 니나. 그리고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 전화를 받아? 어? 얘기를 했으면 잘 들었으면 내가 그 언성이 안 높아지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이 기사 내려. 아니 끊어. 그 정철훈이 누구야? 완전히 왕자가 지나죠.